수열 AN은 1행엔 AN을 N개를 적으세요. 이건 N개. 2행에는 A2N-1개. N행엔 AN을 적는다.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1행부터 N행까지 모든 항도가 전체에 대한 합에 대한 이야기네. 합이 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렇게 N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역으로 AN의 A1, A2, A3를 좀 유출을 해서 21부터 30까지를 구해봐라. 그래서 A1은 N개, 이 하나씩 줄어드는 합이 어떤 형태일 때 과연 이렇게 표현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죠. SN 한번 표현해봅시다. SN은 1행에서 N행까지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죠. 네. 전체 합이다. 그러면 A1은 N개가 있고 N-1개의 A2가 있고 N-2의 A3이 있고 1 곱하기 AN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이걸 적어보려고 그러는데 S의 N-1 이게 뭘까? 이 상황에서 이건 뭘까? N-1까지 더하라고 해서 요 앞에 있는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더하는 여기까지 다 더하라는 걸까? 이게 N-1일까? 아니요. 맞는 것 아니고. 좀 애매한 멘트이긴 한데 A의 N-1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A의 N-1에 대해서 1항, 1행에는 몇 개를 두었을까? 진짜? 아, N-1개. N-1개. 2행에는? N-2개. N-2개. 그래서, A의 N-1에서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그림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한 가지 따가지고. 요렇게 되어서, 네. 여기가 바로 S의 N-1의 정의에 맞지 않겠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수식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S의 N-1을 식으로 적어보면 N-1의 A1이 되고 N-2의 A2가 되고 마지막에 한 개짜리는 A의 N-1이다.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합 부분을 SN이라고 하자. 1행부터 N행까지 이런 AN의 규칙성을 가지는 합을 이렇게 표현하겠어. 그럼 요거보다 하나 작은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게 SN-1이라면 여기 N-1개부터 이렇게 가는 게 맞겠다. 의미적으로는 맞죠. 이해 못하겠다면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SN에서 SN-를 하면 수식적으로도 AN 한 개 남기도 하고 그림에서도 좀 명백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이게 남을 것 같다. 깔끔하게 시그마를 표현합시다. 시그마 1에서 n까지 ak. 일단 문제가 생겼죠.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그래서 얻게 된 우리 이게 뭐가 되느냐면 SN 6분의 빼기 그나마 6분의 n이 좀 공통이네요. 6분의 n으로 묶어내면 n 제곱 더하기 5n. n이 n처럼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빼기 n 제곱 더하기 3n이니까 마이너스 3n 빼기 4니까 더하기 4. 그래서 6분의 n 2n 더하기 4. 2n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4. 지금 몇 개 잘못된 거 아니에요? n 하나 빼고 n 제곱. 아, 6n 더하기 5. 네, 6n 더하기 5. 3으로 나누니까 2분의 n n 더하기 3. 9로 접시다. n 더하기 3. 그 다음 어떡하지? 30까지 더 20까지 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의 21에서부터 a의 30은 시그마 1에서 30의 ak에서 시그마 1에서 20까지 AK를 해주면 되죠. 네.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30 대입해보면 2분의 30 곱하기 33 빼기 2분의 20 곱하기 23. 4분에서 계산하면 265가 된다.